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은 봤을 때 그냥 난 나오는 대로 이렇게 우리 일단은 두분 사주를 넣었는데 여자분하고 남자분을 넣었잖아요. 근데 남자분 나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 수전부터 본인이 일신에서 지금 45인데 40에서부터 내가 어찌한 관제 아닌 관제처럼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이걸 해결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손을 써야 되는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닌데 의도치 않게 돼버린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치? 가장 큰 문제는 난 그걸로 보여. 네, 맞습니다. 그 일도 맞습니다. 잘 두 분이 왔는데 뭐두 분이 뭐 궁합 이거는 나중 문제고 이게 해결이 돼야지 결혼을 하든 지랄을 하든 할거 아니야. 그치? 그치? 둘이 어쨌든 좋아서 만나고 사귀고 살고 있고 그런데. 살고 있곤 한데, 지금 봤을 때, 지금 어찌 보면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뭐, 어찌 보면 가해자처럼 돼버린 거지. 실질적으로 피해자인데.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알고 하신 거 아니죠? 내가 그대로 처음 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뭐지? 다른 조사. 쉽지 않은 내용인데, 그래, 니네 집에 내가 CCTV 다 달았다. 됐냐? 그래서, 가해자가 아닌데, 나는 분명히 피해자인데, 돌아가는 상황이 내가 가해자가 돼버리니까, 그게 가슴을 퍽퍽 치고 억울하고, 어? 분하다, 이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나는 진짜 내가 지은 죄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다만 그 자리에 동참한 거, 섞여 있던 거, 그거 죄밖에 없는데, 나는 모르고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자리를 갔는데, 내가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씌운 상태, 씌인 상태, 이렇게 돼버렸거든. 응?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억울함을 표명을 하려고 해도 누가 도와주는 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더 억울한 거야. 그치? 믿었던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옆에 있는 지인이 됐든 뭘 도와줄 줄 알았더니 나 몰라라 발 빼고 욕 나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나오는 대로 씨부리는 거지 뭘 본인에 대한 사건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난 전혀 몰라. 응? 그리고 저 밖에 있는 김 사장이 나한테 뭘 일소스를 일일 주기를 해서 뭐 했어. 몰라.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문제가 조금 별 이렇게 들어선 걸로 보이거든? 네, 어? 그래서 그게 조금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놔둔 게 오히려 사단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맞습니다. 나와. 맞습니다. 요즘에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놔두지 않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후회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때 내가 좀뭐 진실은 알게 돼 있으니까 놔두면 날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내 억울한 부분을 알게 될 거야. 이게 오히려 내발등 찍은 그런 격이 돼버리니까 더 환장하겠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해주시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내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얘기하고 어떠한 그런 의사표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하고 나면 풀려. 근데 지금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할렐루야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그냥 알아주겠지는 이미 넘어섰고, 맞습니다. 딱그 상황 맞지. 근데 그 상황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부분, 이제는 당신 같은 스타일이 뭐냐면, 그냥 내할 길, 내갈 길, 내할거 묵묵히 하면 알아주겠지, 이런 스타일이거든. 맞아요. 좀 그러고 있긴 하죠. 지금 요즘에는. 근데 그게 아니야. 뭔가 액션을 더 내야 된다. 취해야 돼. 그래야지. 안 그러면 올해가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내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 아,
그 진짜 아무 인포를 안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 뭔가를 이걸 들으시면은 이게 진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실은 소름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 나는 진짜 모른다고 했잖아. 내가 당신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당이지만 몰라. 맞아. 응? 근데 억울함은 표명하고 주변에 이제 내가 가장 뭔가 이런 전파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소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진짜 본인이 가해자가 돼. 응? 빨리 제가 움직여서. 지금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부터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지구 흔드는 사람이 있나 봐. 지구 흔드는 사람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억울하게 된 거잖아. 그 지구 흔드는 사람 말고 그래도 이 사람과 그 맞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표현을 나 잘 모르겠다. 하여튼 얘기 느껴지는 대로 얘기하니까 표현을 하자면 대응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내 사실은 선은 이렇고 이혼은 이렇고 이렇게 되니까 이랬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얘기를 했을 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실타래가 그때부터 조금씩 풀릴 거야. 네. 알겠어요? 네네. 지금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움직여야 돼.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가 해주시거든. 그럼 그걸 이제 손 놓지 않고 내일부터라도 빨리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올해 안에는 해결될 거야. 근데 지금처럼 손 놓고 있으면 되겠지? 올해도 힘들고 내년도를 힘들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자. 재기불능 복기불능. 머릿속에 딴 생각 하는 거 아니지? 재기불능 복기불능. 이거 아닌가? 알잖아. 움직이면 괜찮은데. 네. 움직이라 했잖아. 오늘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네. 움직이라고 했지. 했을 때 빨리 움직이세요. 본인이 평평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특수업종이라든가 뭐 이렇게 조금 보이기에는 뭐 약간 연예인도 아니고 약간 좀 그렇다고 뭐 하여튼간 좀 그래.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내가 봤을 때는 참 애매한 일이야.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억울함을 표명하고 했을 때 빨리 회복이 되는데 지금처럼 손 놓고 있으면 본인이 진짜 힘들어질 거야.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야 될 때다. 그러면은 올해 안에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똑같은 포지션으로 있으면 때 되면 풀리겠지. 이건 아니야. 이제 그 선을 넘어섰어. 때 되면 풀리겠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좀 빨리 움직여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씨 대주님아. 네네. 그래야지 지금 그걸로 인해서 금전도 막히고. 맞습니다. 내 얼돈 그런 금전을 떠나서 활동적인 부분도 많이 막혀 있고. 네 맞아요. 엄청 많이 막혀. 내가 예를 들어 전에는 하루가 24시간이잖아. 바쁘게 14시간을 일했다고 하면 지금은 3시간, 4시간도 못 움직이고 있어. 맞아요. 내가 얘기를 하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떠나서 갑갑증을 느낀다고. 내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맞아요. 맞아. 그게 제가 지금 그래서 막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런 상황이 사실은. 돈을 떠나서 못 움직일 수밖에 없는 또 상황. 돈을 떠나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라통이 터지는 거지. 답답증 느끼고. 근데 하나하나 본인이 움직여서 이제 해결할 단계. 이렇게 표현하셔야 이렇게 보여. 이제 움직이세요. 가만히 넋놓고 되겠지 이거 아니야. 누가 해결해주겠지 아니게 누가 나의 억울한 부분을 얘기해주겠지 이거 아니야. 뭐라도 움직여라. 움직이세요. 네. 근데 하는 얘기가 대가리를 움직이래. 대가리를. 몰라 하여튼가 그렇게 얘기해줘. 난 모르니까. 알아들을 거 아니야, 본인은. 네네네네, 그치? 그래서 그 대가를 움직여서 가야 돼. 알겠지? 왜냐하면 우리 최수 자손나비가 지금 45인데 43수부터 자꾸 일신에 자꾸 뭔가 될 듯 꼬일 듯,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
어? 그런 수는 뭐냐면 삼재도 삼재지만 본인이 삼재인 건 알아요? 아니, 물론. 올해가 나가는 삼재야. 그래 들어오는 삼재부터 막 자꾸 꼬이고 물론 작년 삼재 때부터는 뭐가 확 제대로 막 실타래가 막 엉켜버린 거지. 작년 하반기부터. 근데 요거를 지금 안 풀면 이게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몰라. 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좀또 추진력 있게 움직일 땐 잘하잖아. 근데 지금은 그냥 놔버렸어. 그치? 추진력 있게 움직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쁜 아가씨를 두고, 어? 언제까지 넋 놓고 있을 거야? 어? 그치? 그렇죠, 그렇죠. 이 도둑놈아. 그래서 어찌됐든 저쨌든 빨리 움직이세요. 그래야지 뭐 결혼을 하든 뭐 연애를 하든 뭐 지랄을 하든 할거 아니야. 근데 지금 상황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괜히 눈치만 보고 또 가까우니까 또 지랄도 하고 괜히 어? 감정 쓰레기가 아니야. 쓰레기통이 아니야. 지금 감정 쓰레기통 당하고 있어. 나 같으면 진작에 걷어찼어. 그만큼 제가 걷어찰 수 없는 매력이 있죠. 아. 야, 참 어이가 없네, 진짜. 진짜 할 말이 없네. 자, 그것만 아니면 올해까지, 내년까지는 조금 본인이 빨리 움직여야 돼, 대신에. 조금 활동적인 부분이 조금씩 제한은 있겠지만, 내년까지, 내년 지나고 6월, 7월 달 내가 얘기하는 거 음력달이야. 6월, 7월 달 지나고 나면 어떠한 내가 다시 복귀한 거 한다거나 재개할 수 있는 예전처럼 일할 수 있는 양이 충분히 되거든. 그러니까 하셔. 그리고 본인이 나는 봤을 때돈 뽑았다 소리 안 나와. 돈을 작게 만진 사람도 아니야. 어? 근데 다만 지금 이 시기가 예전 같이 안 벌어지니까 속이 터지고 내가 활동할 수 없으니까 환장하겠지. 응? 그러니까 돈복 없는 사주는 아니니까 우리 채씨 재진님아. 근데 지금 내가 돈복을 걷어차고 있고 활동하는 걸 걷어차고 있는 상황이니 움직이셔라. 그 얘기를 해주셔잉. 알겠지? 그것만 좀 참조해서 움직이시고 또 우리 여자분 어쨌든 이분도 재주가 많아. 어? 손에 재주라든가 어떠한 끼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맞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어? 근데 그걸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요새는 좀 짜증이 나고 맞아요. 그치? 내가 어쨌든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어쨌든 살아간 각오는 있지만 그래도 한때는 좋았다만 지금 약간 좀 주춤하는 부분이 내 스스로도 느껴지고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답답증을 더 많이 느끼니까 서로 이렇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서로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둘다 삼재야. 삼재다 보니까 답답하지. 근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삼재치고는 그나마 그래도 덜 다치고 가기는 해. 왜냐하면 둘다 뭐냐면 삼재도 그냥 편안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몸으로 친다거나 금전으로 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거든. 본인들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내 스스로를 조금 내 그런 감옥 아닌 감옥처럼 이렇게 활동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창살 없는 감옥처럼 지금 내 이런 수전이거든. 둘 다. 어? 둘다 그래. 그래서 원래는 둘다막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막 이렇게 뭔가를 분주하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답답할 맞아요. 수밖에 없어. 어? 답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김씨, 우리 언니야는 자, 뭘 지금 막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공부하고 있는 거야? 뭘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할 생각만.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지 하고 있는지 뭔가 이렇게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작년서부터 들어왔거든. 근데 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응? 그래서 조금 본인 같은 경우는 몸에 끼가 굉장히 많아. 몸에 끼가 많다는 건 새끼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어? 그건 없어요?
아, 있으니까 만났겠지. 일부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몸에 있어서의 어떤 흐르는 그런 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어떤 건 뭐 운동이나 이렇게 몸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공부? 뭐 내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표현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흔히 하는 뭐 필라테스가 됐든 뭐 이런 몸 활동적인 부분 뭐 이런 공부를 해보시면 어떠실까? 어?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 나무당 와자. 그런 거를 했을 때 본인한테는 굉장히 이로워, 좋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본인들이 가만히 뭐 이렇게 앉아갖고 막 사무실에서 이거 때려 죽으면 죽었지 못해. 맞아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거든. 응? 이런 사람 이제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있는데 막 활발하게 활동해야 될 사람이 가만히 앉아 살아가면 스트레스 받고 더 받고 에너지가 더 소비되거든. 맞아요. 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움직이러 가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가 금방 소진돼. 근데 에너지를 쏟아 부었을 때 활동적으로 움직였을 때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완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셔서 조금 우리 김씨 언니야는 그런 공부에 있어서 더 조금 많이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어떤 딥하게 네.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돈이 되나요? 돈이 될까요? 내가 돈 안 되면 그 공부를 하라고 할까? 공부해야겠다. 돈을 떠나서 뭐가 뭐 어쨌든 금전을 뭐 천만금 벌지 억만금을 벌지는 모르지만 뭐 만약에서 돈 지랄하면서 하라고 하겠어? 그리고 내가 있잖아 깊게 하라고. 깊게. 지금은 약간 겉핥기식이야. 맞아요. 맞아. 말고 좀 심도 있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 강의 들을 거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듣고 뭐 이렇게 어디가 뭐 그런 걸 한다 하면 쫓아가면서 배우고 좀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랬을 때 본인한테는 일단 돈을 떠나서 어떠한 내 수준 능력 차이가 올라갔을 때 돈이 따라오는 거지 내 지식이 얕은데 그걸 보고 누가 쫓아와. 그찮냐? 맞아요. 무당도 점을 보는데 너 내가 너 장사 잘하지? 장사하고 잘 되고 있네 이래 버리면 다음에 오겠어? 그렇죠. 그렇지. 그거랑 똑같은 이치야. 보기에만 이쁘고 잘하네. 근데 나는 몸에 교정도 안 되고 뭐 하나도 안 빠졌어. 근데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 이래 버리면 거길 누가 오냐고. 그렇죠. 그처럼 내가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정형외과 성형외과 의사가 있듯이 나도 어떠한 그 라인 쪽에서 뭔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공부를 하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공부를 하셔야 돼. 아시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궁합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근데 올해 우리 최씨 대주한테 미안하지만 올해 내년은 좀 힘들겠다. 나이 더 들어서 해야 되겠네. 결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랑. 알겠어요. 저희 결혼할 수 있어요? 전 그래서 왜 궁금하지? 네, 궁합은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둘 다 조금 만나고 나서 2년, 3년 시절까지는 3년, 한 2년 반 정도까지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금전도 그렇고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았을 거야. 근데 지금 삼재가 껴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잠깐 정체이긴 하거든. 두 분 합을 봤을 때는 금전운이 둘 다 굉장히 좋아요. 합해졌을 때. 그것만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 결혼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의 판단이고 내가 암만 좋다고 하고 암만 나쁘다고 해도 할 사람들은 해. 안 할 사람들은 안 하고 지들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근데 결혼 운기는 있으니까 두 분 다 괜찮아. 어디 가면 점을 자주 받는지 어쩐지 몰라지만 모르지만 좀 본인이 세. 네, 엄청 세죠.
쎄 이런 기운 신 기운이라든가 조상의 기운을 잘 받는 사람이거든. 본인 같은 경우는 이 관제수를 빨리 베끼고 지금 아직 관제가 안 들어왔지만 관제 아닌 관제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 시작하면 관제가 든 거야. 관제 들기 전에 조금 조상의 기운을 좀 빌려갖고 구슬해서 좀 풀어내고 나야지 수월하게 돼. 알겠어요? 그거는 인지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해. 진작에 알았으면, 아니 그런 얘기 들어봤으면 구춤하고 살지 왜 그랬어? 저 사실 좀 처음 보러 왔어. 태어나서. 그래서 기운 세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저요? 아 그냥 제가 봐도 저 기운이 약기가 약한 사람 쪽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냥. 본인 같은 경우는 조상의 어떠한 덕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거든. 근데 그거를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조금 조상에서 얄밉지. 그럼 어떻게 어른들한테 누군가 잘못했을 때가 뭔가 잘못했을 어떻게 싹싹 빌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 하기 위해서는 조상의 기운을 빌려서 내가 어쨌든 관제수 잘 벗겨나게끔 해서 구슬하셔요. 그리고 좀 많이 빌고 살고. 처음 왔는데 어쨌든 신기한 경험을 했네. 그치? 사실 저는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기독교라서 그래서 원래 여자친구는 보러 가자 이래도 그냥 너 혼자 봐 이거는 오늘은 이제 혼자 가 그러나 같이 가자 그러고 사실은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냥 울며 겨자 먹고 아니 기독교도 기독교 제대로 교회는 다니고 있어? 말로만 기독교지 뭐 교회를 뭐 매주 주일마다 가고 있어? 수요예배 금요예배 하고 있어? 교회 간 지가 언제야? 어? 기독교나 불교는 다중에 들어온 거거든. 네. 근데 뿌리 없는 나무가 없지. 그죠. 조상 없는 자손이 없어. 네. 내 부모 없는 자손이 없고. 네. 근데 아무리 내가 기독교를 다니고 해도 일단 나는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어? 내 조상한테 막말로 본인이 다쳤어. 여자친구 없는 상황이야? 어디다 전화를 해? 내 부모한테 하고 내 형제 자매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아. 똑같은 이치야. 내 조상한테 빌어갖고 내가 이 관제수 해멸하고 내가 어구수 이렇게 누명 씌운 거 해명을 하려면은 조상의 기운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아. 알겠어? 응? 그러니까는 인내 없내 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을 잘하고 여자친구를 잘 상의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관제 이거 들어가기 전에 빨리 조상님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아시겠죠? 응?